과학과 파이브을 스타트! 안녕!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바이블 스타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 옆에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이태원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부장님이 대신 오시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년부 부장 김명식 집사고요. 목사님 대신 오늘 게스트 출연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잘 부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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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번째 출연이니까 조금 떨리긴 해요. 아직도 떨리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한 우리 소년부부터 바로 한번 출발을 그런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샌드, 가시죠. 샌. 자, 선택해 주시죠. 이거다. 지고 써야 되는데. 아, 놓쳤습니다. 아쉽다. 일단 눈 감고 해야지. 네, 한 모퉁이에서. 네. 오, 최현규. 최현규. 아, 혹시. 현규한테. 우리 현아 오빠인가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박유진 집사님.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볼까요? 현아 어머님께. 현아 어머님. 네. 현아 어머님께. 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바이블스타 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현규가 발베스에서 뽑혔는데, 현규 혹시 집에 있나요? 잠시만요. 현규 안 그래도 좀 전에 예배 드렸는데, 네. 바이블스타에서 전화 왔어. 우와.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옷 안 입고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옷 안 입고 있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아, 잠시만요. 방송 드릴게요. 현규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부장집사인 내가 우리 현규한테 네. 전화를 했는데, 네. 바이블스타에 뽑혔어. 오, 축하해, 자, 이제 뽑혔는데, 네. 뽑히면 어떻게 하는 거 알지? 문제를 내서 문제를 맞춰야 하잖아. 네. 1, 2, 3번 중에 있는데, 몇 번을 고를까, 현규는? 2번. 탁월한 선택. 자, 자, 문제를 정확히 듣고 예문도 4개나 되네요. 잘 선택해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시작.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여인의 이름은? 잠깐만. 다시 문제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여인의 이름은? 걱정하지 마, 두 번째 아니야.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마리아, 2번, 한나, 3번, 루, 4번, 3번의 루, 4번의 에스터. 네 개 중에서 정답이 있는데 누굴까? 아빠 이제 생각이 안 나. 나오미, 오? 힌트 주어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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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죠. 주세요. 시옷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옷자가 들어가 있는데. 3번, 4번 중에. 1번, 마리아. 2번 흥나, 3번 루, 4번 에스터. 정답은? 4번이요. 오마이갓!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알려드릴까요? 이게 문제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 다시 돌발상황. 네, 나오미가 누군지 아니? 지금 갑자기 머리 아파. 형규야, 엄마 불러. 엄마 그렇지. 엄마 사진 옆에 엄마. 옆에 어머니 뭐 하시니? 엄마 뭐해? 엄마 뭐해? 엄마도 씻고 있어. 동생 불러, 동생 불러. 동생도 있어? 동생 있는데 동생 몰라. 와, 난감. 어떡해. 어떻게 하지? 일단 문제를 한번 다시 할게. 네. 나오미. 나오미가 누군지 아니? 머리가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어쨌든 힌트 부대 나가야겠네요. 힌트 드릴까요? 보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문제를 한번 다시 할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여인의 이름은? 근데 시옷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힌트에 잘 고르면 돼. 짧아. 1번 마리아. 2번 한나. 3번 답 얘기했는데. 룻. 4번 에스터. 정답은? 정답. 3번이야. 3번. 3번 이름이 뭐지? 형규야?
그게 룬. 뭐라고? 룬! 룬! 정답! 아, 이렇게 맞추기는 처음입니다. 바이블스타 아까 시작하면서. 아우, 잘 맞췄어, 우리 친구. 네. 우리 현규 어떻게 보내니, 요즘? 요즘, 뭐, 그냥 거의 집폭 생활하고 있지. 집폭. 아, 그래? 그래, 운동도 좀 해야지. 그래? 잠깐 전화가 와서 미안해. 우리 현규 문제 잘 맞췄고, 건강관리 잘 하다가, 이제 6월 첫 주부터 우리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 안 그래도 들었어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정확히 결정되면 광고해서 할 테니까 그때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아마 선물 들고 현규네 집으로 찾아갈 거야. 현규야, 현규야, 너 햄버거 좋아하지? 네네. 혹시 버거 왕 알아? 버거킹. 와, 버거킹. 그거 가지고 현규 찾아갈게. 이번엔 네. 선물이 그걸로 업그레이드 됐대. 축하해. 우리 현아도 좋아하나? 현규야? 현아도 좋아하냐고 여쭤보는데? 현아도 햄버거 좋아해? 또 여쭤봐야 돼. 오케이 아니래요. 오케이 아니래? 아 아니래. 그래? 엄마도 좋아. 엄마도 좋아하고. 축하해. 오케이 오케이. 안녕. 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어렵게 힘들었습니다. 네. 어렵게 첫 번째 친구. 최현규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 자, 선연부 최현규 친구가 성공을 했고요. 이제 초등부, 유년부 차례인데. 네. 네. 자,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일단 한번 순서대로 내려가보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초등부가 한번 연결을 네. 해보겠습니다. 2번 퀴즈를 풀었나요? 아, 네, 2번 풀었습니다. 네, 2번 풀었습니다. 2번 빼고. 자, 섞어서. 초등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초등부 몇 개 안 남은데. 네, 바로 빼고 있기 때문에. 자, 골랐습니다. 이 친구에게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이름, 김주하. 김주하. 우리 주하 역시 위에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엄마, 아빠가 위에서 식당 봉사하고 계시고, 주하는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번에 배드민턴 선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데리고 오는 거 어때요? 기회가... 아, 진짜 데려오는 거? 네네. 잠깐 스탑하고 직접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데려고. 누가 데리고 오시면 유년부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제가 그렇게, 네. 아니 제가 뛰어갔다 올게요. 찾아오셨어요? 네. 제가 뭐 발음 빠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유년부 진행하는 동안 네네. 주화를 한번 이곳에 네. 주화를 데리고 오면 돼. 주화 네. 어머님 데려오면 안 돼요. 주화를 데리고 와주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너무 우리 주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주화 친구를 바로 친구를 하기 전에 우리 주화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화 친구 안녕. 야 우리 주화가 아이고. 뽑혀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네 모셔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네 바이블스타 최초로 이렇게 친구가 직접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할게요. 초등부 4학년 김주아입니다. 김주아 친구 환영합니다. 부산에 조금 오실까요? 괜찮아요. 잘 보여요. 네네. 나오더라고요. 말로 잘리는 게 좋은데. 그럼 키가 더 크셔야 돼. 그러면은 주아 친구에게 바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번호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3번 중에 1번. 1번. 자, 탁월한 선택이에요. 주관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우리 힘들어. 좋아요. 그러면은 주관식으로 바이블스타 최초로 주관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자, 루스는 나오미와 함께 어느 곳으로 갔나요? 정답은 정답. 베들레헴. 베들레헴. 정답. 야, 주관식을 맞추는 초등부.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오죠. 네. 야 대단하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정답을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짜. 설교를 잘 들었다는 이야기. 엄마 아빠는 5층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아 친구는 이렇게 TMI, 와서 주관식으로
퀴즈도 맞추고 대단합니다. 네. 주아 친구 그동안에 바이브스타를 본 적이 있나요? 엄청 많이. 오. 엄청 많이 봤다고? 자, 간단히 소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또. 바이브스타는 계속 안 걸려가지고 안 걸리고 같았는데 교회 와서 걸리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오. 선물도 얻습니다. 야.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출연해 보니까 소감이 어떤가요? 방금 소감 물어보잖아요. 아, 대박. 미안해요. 정신이었어, 지금. 미안해요. 저 정신줄 나가 있어요. 다시 정신줄을 당겨보겠습니다. 자, 주아 친구 벙어왕 좋아요? 네. 벙어왕 많이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간 돼요? 시간 돼요. 시간 오케이? 네. 오케이. 야. 그러면 주아가 살고 있는 레미댁 아파트를 찾아가서 우리가 말이 너무 빨랐네. 버거왕을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부탁할게요. 소감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빨리 봐서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친구들에게는 얘들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6월 달에 새 성전에서 같이 말씀 같이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아, 멘트 정말 세요. 자, 훈훈한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따뜻한 우리 주아 친구의 소감이었습니다. 자, 바이블스타 직접 출연해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주아 친구? 이렇게 나와서 출연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더 기분이 좋아요. 저희도 주아 친구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반가워요. 자, 주아 친구 오늘 이렇게 출연해 줘서 고맙고요. 오늘 박수로 주아 친구와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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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녕. 진짜 오지 마. 우리 윤현보가 지금 계속 실패했죠.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네, 거부하고.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는데. 자, 세 번째. 제가 데리고 오늘 회의도 안 된 거죠. 딸리네. 네네. 세 번째 전화 연결. 세 번째죠. 세 번째 도전입니다. 바이브스타 생긴 이래로. 네네. 참 대단히 이번에는 좀 기다렸던 친구.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하윤 하윤이. 우리 하윤이는 지난번에 그 정기윤이라고 아주 똘똘했던 친구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계속 액션자분들은. 네, 우리 그 쌍둥이 누난가? 쌍둥이니까 똑같나? 네, 쌍둥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우리 하윤이에게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전화했는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저기 하윤이. 네, 맞습니다. 하윤이가 낙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윤이 지금 통화 가능하죠? 네. 네, 네. 안녕. 네. 자,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순조롭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한번 써보라. 엄마랑 같이? 네. 어려우니까? 윤현부가 좀 어려워. 네. 안녕하세요. 안녕, 하윤아. 하윤아. 네. 잘 지냈지? 네. 옆에서 기훈이야? 네. 기훈이만 돼가지고 우리 속상했을 텐데 오늘 마침 하윤이가 당첨됐어. 네. 좋아? 네. 전사님도 좋다. 우리 하윤이 지금 마지막 퀴즈 하나 남았는데. 네.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네. 혹시 엄마랑 같이 풀어볼까? 아니면 지난주 설교 잘 들었어? 엄마가 아빠랑 하세요. 아빠랑? 아빠. 그래, 아빠 그러면 찬스. 아빠 찬스 쓸 수 있어. 네. 그럼 아빠랑 같이 아빠 옆에 모시고. 네. 그러면 문제 낼까요? 네, 아빠 찬스. 아빠가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낼게. 네. 하윤아, 아빠 옆에 계시니? 네. 오케이. 자, 룻은, 지난주 설교가 룻에 관한 설교였는데, 룻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어려운 자, 1번, 야고보. 2번,
베드로. 베드로. 3번 보아스. 보아스래. 4번 바울. 3번. 오, 오 3번 누구? 이름이? 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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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 문제인데. 아빠가 가르쳐줬어 아니면 하연이가 알고 있었어? 아, 같이 풀, 같이 풀, 같이 풀. 아, 같이 풀었어. 축하해, 축하해. 야, 아, 하윤아, 지난주에 기윤이 선물 받은 거 같이 나눠 먹었어? 네. 아, 그랬구나. 이제 선물이 바뀌었어. 이제, 혹시 햄버거 좋아해, 하윤이? 네. 아, 이제 전도사님이 햄버거를 직접 따끈따끈하게 사가지고 배달하도록 할게. 네. 햄버거 킹이라고 그랬네. 버거와. 네, 아, 버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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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하윤아, 우리 그때 만나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누자. 네.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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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네. 네. 휴. 자, 오늘은 아주 어렵게. 어렵지. 네, 어려웠어요. 어렵게. 말씀도 이렇게. 어려웠고요. 퀴즈도 어려웠고요. 네. 어렵게 이렇게 또 바이블스타를 성공하게 됐습니다. 바이블스타가 몇 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죠. 이제 시즌1이 5월 31일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 번 남았죠. 아, 우리 하민이. 네. 아, 이거 어떡할까요? 일단 한번 받아볼까요? 전화를 받아주시고. 아, 네, 한번 받아볼게요. 안타깝군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늘사랑교회 오진성 전도사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혹시 바이블스타 보고 계신가요? 네네, 하민이 바꿔. 아, 어떻게. 아, 기다리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런 경우는. 연인물 한 번 주에 연결해주고 싶다고. 다음 주로? 아. 하민이한테 직접. 하민아. 하민아, 바이블스타 기다렸어? 네. 아. 아쉽지만 아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네. 다른 친구가 이번 주에 당첨이 됐어.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전화를 걸게, 하민이한테. 네.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하면 안 돼요? 설교 잘 들었어? 유년부 오늘 2명 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어때요? 2명 할까요? 어차피 됐으니까. 네, 어차피 우리 유년부가 많아요. 그래, 네, 이렇게 네. 이해해 네. 주시면. 네. 네. 그럼 우리 하민이 그럼 퀴즈 네. 풀어보도록 할까? 1, 2, 3번 중에. 알겠어. 오. 우리 유년부 이번 주 특별히 2명 3번. 해주겠대. 아, 3번 어렵죠? 그러고요? 1번 했던 거. 그러면 우리 하민이에게 문제 선택을 1번 퀴즈를 낼게. 네. 자. 근데 우리 하민 지난주 설교 잘 들었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볼게. 까먹었어요. 그래, 까먹어. 자,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살짝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알겠지? 자, 일단 문제를 내볼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어느 곳으로 갔나요? 1번, 로마. 2번, 갈릴리. 3번, 베들레헴. 4번, 여리고. 정답. 3번. 오! 3번? 역시. 3번 어디라고? 3번 뭐더라? 배? 베들레헴. 오! 역시 알고 있었지. 아, 훌륭하다. 훌륭해. 하민아. 네. 고마워. 특별 출연 할 뻔 했는데. 특별히. 유년부 전사님께서 우리 하민이까지 풀어서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어. 바이블스타. 상대방이 통화를 중지한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네, 뭔가 지금 통화 중지. 아, 잘못 눌렀나 봐요. 상대방이. 하민아. 네. 알겠어. 우리 혹시 하민이 버거 햄버거 좋아해? 버거왕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해. 이거 어떡해?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선물 남았나요? 없어요? 그 선물 없어? 오 마이 갓. 떨어졌어요?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어요? 한민아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 좋아해? 어? 별로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어.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 저는 한번 고민해볼게. 고민해보고, 어쨌든 선물은 한번 전달되는 거죠. 찾아갈게, 전사님이. 안녕. 축하해. 네, 바이브스타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아직, 있는데, 네, 가요. 네,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1시간 40분째 최장 시간 촬영에 있는데, 오늘 네. 돌발 상황 오늘 와, 막 터져가지고. 네, 그러나 이번 주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바이브스타가 몇 번 남지 않았죠? 네. 이거 우리 아까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다시. 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바이브스타는요. 이제 시즌1이 5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맞아. 네.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바이브스타 시즌1이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고요. 또 저희가 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꼭 목사님 오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생 정말 네, 수고 많으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없어도. 네. 없으세요? 네네. 네, 오늘은 뭐 마지막 멘트 없어도 네. 바로 네.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이브스타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바이브스타! 안녕!